차라리 실링해서 막아버리는 게 나아요. 이 비염 쪽으로 해서 왜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이 들어가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꼭 장마철에 확인하시고 물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그거 꼭 확인하시고 차 있으면 여기 꼭 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길에서 차 퍼져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4년식 F10-520D예요. 이건 이제 15년식부터는 B47 엔진이 올라갔고 요 14년식까지는 N47 엔진이 올라갔어요. 시동이 안 걸려서 들어왔고 처음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일단 주행 거리는 27만 2135km N47 엔진. 그래서 여기에 고장 코드를 보면 엔진 시동 시 레일 압력 모니터링, 엔진 시동 중 레일 압력이 너무 낮다라고 코드가 들어와가지고 연료라인 쇳가루가 자주 도니까 IMV 밸브를 빼서 확인을 했는데 안에 쇳가루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고됐을 당시에는 그 크랑크 앵글 센서에 코드돼 있어가지고 혹시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나 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안에를 보니까 기름 양이 좀 적더라고요. 이제 시동이 안 걸릴 정도의 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름이 없나? 탱크를 확인하려다가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뒤에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어요. 이게 다 젖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다 축축해. 이게 물이야 물. 자, 일단은 드러냅시다. 요거를 빼내고, 빼내면 여기가 지금 습해. 습하고 왜 봐봐 물이. 물이 한가득 있어요. 여기 트렁크 침수가 되게 자주 있는데 F-body의 경우에 물에 들어가서 침수가 된 게 아니라 어디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 요 아래쪽에는 보통 이제 그 EKPS라고 해서 연료펌프 모듈이 바닥에 들어가 있거든요. 모듈이 지금 물에 들어갔고 요게 이제 EKPS 모듈이거든요. 얘가 근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럴 리 없겠지? 아이고, 이게 여기 지금 벌써 수분에 의해서 녹이 다 나있고 여기도 이미 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모듈 안에 주행 중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고, 이렇게도 배 앞에서 하필이면 내가 이걸 하고 있네. 배가 나오게. 트렁크에 물이 차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얘예요. 얘가 제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료펌프 모듈이니까 이제 시동을 꺼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원인이 나왔으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뭐 저 모듈은 바꿔야 될 거고 이 핀들은 고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소수 모듈도 안에 아마 물이 들어갔을 건데, 오 얘는 단자는 깨끗하네. 예전에 한번 7시리즈였나 해서 누수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영상에 올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자, 이따 그건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리면 나갈 거잖아. 언제야 리쳐질지 모르니까 끝까지 봐야 돼. 영업비밀이지. 내가 옛날에 알려줬거든. 얘 영상 옛날부터 봤던 분은 알 거야. 7시리즈에서 여기서 물 세! 하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 그러나 그걸 찾아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다시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690개의 영상이 있는데 못 찾아. 나도 못 찾아. 자, 일단은 기름이 있는지를 안에서는 좀 확인을 하고 제가 누수 지점이 어딘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물이 창문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타고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반바 안쪽으로 해서 흘러내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물이 이렇게 덮어져 있는 커버가 지금 저희가 벗겨놨는데 이렇게 보통 덮여져 있거든요. 양쪽에 보기 싫지 말라고. 근데 이걸 벗겨보면 얘가 지금 여기 부러져 있죠. 여기 키가 여기는 역시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키 여기 보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이거 손이 지금 완전히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제가 물을 뿌려볼게요. 터져버려요 여기 손.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이 안에 고여요. 이 안에. 안에 고이고 요로 타고 와요. 요로. 요로 요렇게. 한번 계속 뿌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요 키를 뽑자. 자. 어? 나온다. 나오지? 네.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서 여기에 고이게 되거든. 배터리 밑바닥하고 요 지금 EKPS, 연료펌프 모듈, 요소수 모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침수를 시킨 거죠. 배터리는 그래도 방수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F바디들을 갖고 계신 분 7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7시리즈, 5시리즈 다 똑같은데 브인천에서 요거 한번 그냥 당기면 되거든요. 위로?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이렇게 당기면 부러져. 부러진 이유가 이렇게 당겨서 부러지거든. 이렇게 올려야 돼요. 넣고 쭉 올려서 빼서 요거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요 키가 정확하게 꽂혀져 있는지 그거 항상 확인하시고, 만약에 여기 키가 방금 전처럼 막 놀거나 틈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 실링 처리를 해주거나 정품 키를 박아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건 그냥 액세서리라 여기 실링 처리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놔도 안 떨어지거든. 이거 사실 고무가 이렇게 잡고 있어서 차라리 실링해서 막아버리는 게 나아요. 이 BMW에서 왜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야지 모르겠는데, 이게 7시리즈랑 5시리즈 공통적으로 여기서 물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여기가 딱 꽂히고 물을 딱 막아줘야 되거든. 그리고 밑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공장에서 수리하다가 다른 걸 꽂거나 아니면 부러뜨리고 그냥 이게 막 헐렁헐렁한 상태로 놔두거나 하면은 여기서 물이 이렇게 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 지금 내 물 뿌리니까 계속 타고 들어가고 있잖아. 수돗물 부으면서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남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지금도 계속 있더라고. 그때 내 유튜브가 구독자가 한 만 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못 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거 보신 분들은 여기 한번 꼭 장마철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 차에 이미 물이 들어가는지 트렁크 한번 열어서 밑에 한번 뚜껑 까서 물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그거 꼭 확인하시고, 차 있으면 여기 꼭 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길에서 차 퍼져요. 퍼지고 수리비 많이 나오고. 꿀팁이에요. 이거 일단 석션하고 물기 싹 빼봐. 지금 다음 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 많이 오기 전에 항상 저거 확인하시고, 지하주차장에 세워두시는 분들도 주행하면서 계속 물이 절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머지 수리는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 끝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시동 거는 모습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늘은 이제 촬영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정비업소에서 사실 다 체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한 번씩 저기 트렁크 한번 물 들어가는지 보고, 지금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 차에 트렁크에 물이 좀 들어왔다, 또는 물이 안 들어왔어도 궁금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열어가지고 키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실링 처리나 정품 키를 정확하게 박아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 그냥 발라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점검 한 번씩 하시고, 얼마 안 하는, 뭐 어렵지 않은 DIY니까 한 번씩 점검들, 장마철에 점검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Wow.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4년 연료 라인의 쇳가루가 돌았나 해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봤던 게 이제 IMV 밸브. IMV 아,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아마 주행 중에 이제 준하이 꼭 그래.